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를 일단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덮고 소폐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해를 해보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버티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봐요. 이게 2월 28일 기사입니다. 자, 이때 2월 28일에 자, 따뜻한 동남아 확산세 주춤. 최근 습도 높아진 듯. 근데 이때 2월 28일이에요. 근데 태국이 그때 40, 인도 32, 말레이시아 23, 베트남은 16, 필리핀은 3, 캄보디아 1. 뭐? 네, 이래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쭉 동남아 국가들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187.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149.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국 70, 필리핀 52, 대만 49, 베트남 44. 이 정도입니다. 지금은 2월 28일이면 이제 한십 며칠 이상이 지났죠.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비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동남아 국가들의 주요 국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인들의 입국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지만 생업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싱가포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의 늘어나는 정도로 보면 거의 뭐 끝난 게 아닌가. 굉장히 주춤해요.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더워야 되고,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더 오래, 길게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러니까 한 4도, 5도 이 정도까지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건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가장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 반면에 기온이 좀 높으면서 습도까지 높으면 바이러스가 일반 이 공기 중에서 그래도 생존하기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게다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공기 중이 더 축축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공기에 어떤 뭐랄까? 수분이 많다라고 할까? 습도가 굉장히 높다는 건 결국 그거죠. 게다가 동남아 국가들의 특징이 있죠.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기본적인 것들도 있지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습도 자체가 높은 그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동남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결국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고, 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건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에는 가장 부정적인 환경이에요. 만약에 소수의 국가일 경우에는 그 나라의 뭐 체크,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저렇게 다수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그 확산 정도가 굉장히 저조하고 거의 멈춘 듯한 느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멈췄다라고 볼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 환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습하면 상대적으로 축축하고 거기에서 우리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비말이기 때문에 자, 아직 에어로졸로는 확인이 안 됐어요. 다만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는 에어로졸의 형태로도 어느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래도 에어로졸의 확률은 낮고, 그 다음에 비말로 가장 중요한데, 그 비말은 조심하면 되고, 사람들 간의 거리를 띄운 다음에 뭐 마스크만 잘 쓰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비말 혹은 에어로졸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퍼져나간다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고 축축하고 그런 곳에서 이 바이러스들이 타인에게 멀리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자료를 보면 가장 먼 거리에 감염됐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게 한 3, 4미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그 어떤 버스 안에서 같이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감염됐다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감염됐을까? 아직 100% 이게 확실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상의 거리도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건 비말을 넘어서 약간의 좀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뭔가를 만졌어. 오염된 손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똑같은 걸 잡았는데 만약에 버스에 탈 때 뭔가를 잡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계속 똑같은 걸 잡았으니까 감염됐고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확진자와 멀리 떨어져 앉았는데 감염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튼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런 걸 보면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추정이지만 에어로졸까지로 막 공기에 둥둥 떠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이 바이러스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결국 이게 공기 중에서 쉽게 떠다니기 위해서 공기 중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공기에서 이동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그 공기가 습도가 높고 축축하면 상대적으로 멀리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멀리 가기가 건조하고 추운 지역에보다 그 축축하고 따뜻한 지역에서 더 멀리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확률적으로 따져도 퍼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으면 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축축해지고 이 축축해진 코는 그 바이러스나 그 나쁜 세균들이 코를 통해서 사람에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 코가 어느 정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일단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털을 잘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코털을 일단 깎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코털을 깎지 말고 그러니까 코털을 조금이라도 더 길어야지만 이게 그나마 좀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게 코로 이렇게 들어갈 때 습도가 높고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코가 당연히 좀 축축할 그러니까 코의 어떤 그 표면들이 조금이라도 더 축축하고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더 걸러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실내에서도 가습기를 좀 더 많이 틀고 가장 좋은 건 엘리베이터나 이런 공간에 가습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틀어서 그 공기를 최대한 좀 습도가 높게 만들면서도 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면 그런 공간 안에서도 사실은 감염이 거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콜센터의 사례를 본다면 콜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창문을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창문들이 계속 공기들이 순환되게 하면서도 가습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틀어서 그 속이 야, 이 정도면 좀 축축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만들어버리면 그 바이러스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가지 못했을 건데 요걸 우리가 어느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버는 건 기온이 올라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자 여름 좀 축축한 습도가 높은 시점이 되도록 그때가 되면 확실하게 이건 우리나라 역시도 저 동남아의 국가들처럼 될 것이다. 저 동남아 국가의 상당수는 그 자국 안에서 퍼진 게 아니라 자국안을 방문한 사람들의 수치가 많아요. 그래서 저 동남아의 국가는 사실상 지금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왜 긴급하게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을 스탑시켰냐 그리고 왜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연시키고 멈추고 연기를 했냐라고 하면 결국 미국도 지금 기다리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더 시간이 가고 자, 좀 잠잠해지고 그래도 속도가 그러니까 뭐 따뜻한 지역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더 올라가고 조금 덜 건조해지도록 기다리는 게 아닐까. 물론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많이 추측을 했잖아요. 결국은 따뜻해지고 습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들이 일단은 좀 유리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기다려야죠. 여튼 시간을 벌어야 돼요. 지금 최대한 지연 시간을 벌고 한 집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가습기를 깨끗하게 잘 세척을 해서 가습기를 적극적으로 트는 노력을 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좀 물리적인 거리를 좀 띄우고 그런 생활을 국민들이 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런 거라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리 저들이 싫지만 자 대국민 담화 딱 해서 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겠죠. 그럼 집중을 한 다음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을 벌어야 된다. 자 아직 백신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최대한 이게 지연되도록 해야 되는데 동남아 국가들의 사례를 본다면 결국 따뜻하고 습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환경 자체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좀 띄우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 이게 집단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3월이라서 조금 아직은 춥지만 적극적으로 창문을 개방하고 어느 정도 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환기가 되면서도 그런 실내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틀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습도를 높여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좀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노력을 합시다 라는 식으로 대국민 담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들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창문을 좀 열어서 이동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실내 사무 환경에서도 창문을 어느 정도 열고 가습기를 틀어서 뭐 그런 식의 환경을 유지하고 그 다음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거리도 좀 띄우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한 4월 중후반이 될 때까지는 좀 지연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4월 초까지도 어느 정도 춥고 건조해요. 우리가 보통 한 4월 후반 넘어가면 이제 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5월이 좀 넘어가야지 이제 따뜻해지면서도 약간 축축해지는 아우 찐득찐득하다 막 습도가 너무 높다 불쾌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여름은 겨울은 상대적으로 덜 춥고 여름은 상대적으로 더 찐득찐득하고 더워요. 그래서 우리는 5월 정도까지만 버티면 되긴 될 것 같아요. 5월 정도까지만 되면 일단 확산되는 건 굉장히 좀 동남아 국가처럼 낮아질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 공포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4월 후반이 되면 거의 끝날 것이다. 과연 동남아에 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확산되는 게 거의 멈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아마 4월 중후반이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건 분명한데 그때까지 일단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개인들이 버티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때가 넘어가고 이제 여름이 지나갈 때는 일단은 시간은 벌었으니까 뭔가 그 백신이 나오도록 우리가 온 우주가 힘을 모아서 미국의 저 똑똑한 센세들이 빨리 연구실에서 개발하길 기도해야죠. 네, 여튼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 4월 후반까지는 버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